시진핑은 어렸을 때 의외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는 고위 당 간부였는데 류주단 사건으로 정치 보복을 받게 되면서 오지로 귀향을 갔고 시진핑도 아버지를 따라 산시성 시골로 추방되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이 시골바닥에서 7년이나 밑바닥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찍혔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서 10번이나 퇴짜를 맞고서야 겨우 공산당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진핑의 이복 맏누나 시어핑은 이때 반동의 딸로 찍혀 홍위병에게 두들겨 맞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곳에서의 경험이 정치 인생의 뿌리가 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생활을 겪은 탓인지 시진핑은 주석 자리에 집권하자마자 국가 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사실상의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임지는 철권 통치를 했던 마오쩌둥과 시진핑을 비유하는 표지 사진을 실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칭화대학 화공과를 졸업한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방한 당시 시진핑은 직접 서울대 공대 강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시진핑에게 눈치를 주었는데 시진핑이 바로 차렷자세로 윗도리에서 손을 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트럼프의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의 공세가 들어올 때마다 제한적으로 보복하는 선에서 그쳤고 심지어 2018년 11월에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무역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며 먼저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번외로 현재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법도 통과시키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례로 미국과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직접 만나 홍콩 일은 모두 중국이 내정 문재인이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해 사실상 시진핑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박준영 전 전라남도 지사, 손학규 전 의원,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등등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과의 교분도 깊어서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이 작용했는지 2014년 시진핑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을 하기도 했으며 이는 중국과의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번외로 APEC에서 시진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할 때와 아베 총리랑 악수할 때의 표정이 매우 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호적이었던 외교 관계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차가운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분열 국가법에 따라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탓에 2016년 상하이시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앞에 두고도 시진핑 사진이 외벽에 도배되는 바람에 철거를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건물은 중국 공안들이 시진핑 사진을 한 장 한 장 훼손 없이 떼어내고 난 이후에야 간신히 철거되었습니다. 이를 응용해 한국에 유학을 온 홍콩인들은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에다가 시진핑이랑 마오쩌둥 사진을 워터마크로 도배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을 비난하면 문화 콘텐츠마저도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곰돌이프의 검열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인상이 곰돌이프와 닮아서 시진핑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주로 곰돌이프의 이미지로 우회하여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중국 공산당은 곰돌이프 자체를 검열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2018년 개봉한 곰돌이프 실사영화는 공산당의 검열 조치로 중국에서는 개봉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번외로 홍콩 시위대는 시진핑 생매장 퍼포먼스를 곰돌이프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우상화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민일보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like big brother or maybe I can say like father handsome yeah he's super charismatic 이러한 대사들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3분간의 아첨하는 코멘트 중국 공산당은 홍보 전략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 라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대단한 우리나라라는 시진핑 개인용 선전 영화를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IMDb 평점 1.0 예매율 2%를 기록하며 처참히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관람을 시켜 4억 8천만 위안 달러로는 6,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시진핑 퀴즈쇼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후난방송은 저녁 황금시간대에 신시대 시진핑 공부하기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인데 2050년에 부흥한 중국에서 시간여행으로 날아왔다는 로봇이 내는 질문 목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농촌에 있을 때 지식이 매우 목말라 있다. 책 한 권을 빌리기 위해 15km 산길을 기꺼이 걸었다. 그때 빌린 책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의 일부 지식인층은 우상화 작업이 너무 도를 넘은 것 같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젊은 시절 복싱을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자세를 취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의 한 뉴스 앵커가 시진핑의 시를 로마 숫자 11로 착각해 11 진핑으로 읽었다가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은 젊은 시절 시진핑이 한국의 배우 김수현과 닮았다고 말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생이 시진핑 할아버지 살 빼세요 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돌연 인터넷에서 삭제됐습니다. 참고로 시진핑의 몸무게는 100kg이 넘습니다. 시진핑은 축바로 유명합니다. 시진핑은 2011년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손학규와 만났을 때 중국이 월드컵에 나가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내 세 가지 소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